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다정다감 정원상상 가족 가드닝을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화분에 있었던 기존의 흙을 파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죽은 식물의 뿌리와 잎은 제거해 주세요. 부족한 양만큼 양분이 가득한 새 흙을 넣어 섞어주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정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두고 식물을 올려 배치해 보세요. 배치가 끝나면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 심어주시면 돼요.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해 뽑아내지 마시고 화분 겉면을 살살 마사지해 주시면 식물이 쉽게 분리가 돼요. 화분에서 꺼낸 식물의 뿌리가 과하게 엉켜 있는 경우엔 잘라내 주시는 게 뿌리 활착에 도움이 돼요.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면 잡초의 뿌리까지 쉽게 제거되니 잡초를 먼저 제거하시고 심어주세요. 탑으로 빈 데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줄 거예요. 손바닥으로 다져주시면 뿌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거나 아니면 완성된 후에 물을 주면서 물로 흙을 다져주는 게 좋아요. 넓은 광장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흙이 날릴 수가 있어요. 흙날림을 방지할 수 있게 무거운 마사를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 흉한 하엽은 제거해 주시면 통풍에 도움이 돼요. 꽃이 피어 있는 경우에는 꽃잎에 직접 물이 닿지 않게 아래쪽으로만 주셔야 돼요. 꽃머리가 무거워 꺾이거나 꽃잎색이 바를 수 있어요.